갈치에다 거둔 것까지 얻어오겠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아, 좋습니다. 갔다 가면 갈 뻔했어요. 아, 거기에 저 묵은지까지 따로 왔어요. 묵은지까지.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나요. 뭔 노래가 생각이 납디요? 머리는 잘라 집신을 삼더라도 장모님 은혜를 갚을라요. 이는 떼요 칭을 받더라도 장모님 은혜를 갚을라요. 장인은 보시고 왼쪽에 얹고 장모님 오른쪽 어깨 얹고 무등산 상상봉 오르내리도록 할 터이니 장모님 은혜를 갚게 해주세요. 나는 갚고 싶은데 일하고 정성을 들이면 장계 선이 들어와야 할 수 있는데. 청해전이 저물어가니 성청 가래요. 돼지역도 다가보세 성청 가래요. 부자전이 밝았으니 성청 가래요. 세양지역도 다가보세 성청 가래요. 은이 서말이라 하던 보름지역도 다가보고 성청 가래요. 이가 서말 추한 몰골 성청 가래요. 보리비역도 다가보세 성청 가래요. 황구들만 긁고 있는 성청 가래요. 총각업도 다가보세 성청 가래요. 아, 가슴이 아파서 못 듣겠어. 아니, 어떻게 해야 된 거? 예. 어이여 참언디여 어이여 참언디여 설마 청춘 소년들아 어이여 참언디여 이내 말을 들어보게 어이여 참언디여 소년이로 한난성이니 어이여 참언디여 일촌 광음을 불가경하여라 어기여 참언디여 소년 시절에 게을리하면은 어기여 참언디여 늙어 전선은 별 볼일 없단다 어기여 참언디여 부동병 얘들아 공부 좀 열심히 하거라. 아니 애들이 예의범절을 가르칠 한문서당을 차려보겠습니다. 어이쇼. 한문서당을 차린다. 한문서당을 차린다. 소학대학 논어맹자 시전서전 주역 놓고 애기들은 어려우니까 사자소학을 가르치는데 부생아신하시고 오국오신하시니 욕보기득인된 오천만극이로구나. 쳐서 바른 사람 키워낼 한문서당을 만들어보자. 예의범절 갈치라. 잘한다. 시작과 끝을 알아먹는데 중간에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는 쉽게 좀 말해주시오. 소학, 대학, 논어, 맹자, 시전, 서전, 주역. 의사 뜨고 동바라 어이리 거다가는 이 사람들 굿도 못 보이고 다 못 찍었다. 마루 앞에 썩 난서서 부채 비고 소리를 치니 그때 조정들이 구경꾼에 섞여 섰다. 사또고 동봉 벌떼같이 달라.
출동하옵신다. 얘가 꿈에 나 절도 얻었어. 숨 좀 쉬어. 입술이 펄해져 버렸어요. 그러게 이렇게 진짜로 이거는 가짜 없이 온 거거든요. 서로도 진짜 가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진짜로 하려면 항우 장사라도 한계가 있겠죠. 예. 이거 그냥 에리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유 뭐 뜻대로 하셔요. 아이고 넘다 그러면 보는 사람 소개리요. 이 에리야, 우리가 32년 만에 이렇게 만난 것은 다 하늘이 정한 뜻 아니겠느냐? 모르겠어라. 뭘 몰라 암수로.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업고도 한번 놀아보고 그러다 지치면 누워서도 한번 놀아보자. 그거는 안 되겠어라. 네. 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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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내 사랑이로다. 아메던 내 사랑아. 둥둥둥 내 낭군. 오호 둥둥 내 낭군. 둥둥둥둥 오호 둥둥 내 낭군. 네. 아니 그만치나 가차에 갔으면 멋이 확 실으니 멋을 해야지 그냥 벌벌벌벌 해갖고 아따 뒤심이 불러 뒤심이 불이 너무 밝아서. 정영이경 삼사오경이 되어가니 바로 시간이 되는구나. 바로는 된 잔잔이로구나. 예. 아, 예. 지금 이 소리는 보나 안 보나 이 제 소리거든요. 본인부터 안 물어보세요. 배우지는 아. 않았어다만 녹음으로 저 한 군데가 틀린 데가 없어요. 이거는 거짓말 못하는 거니까. 그랬단 말이요. 테이프는 아니고 저기 CD. 예. CD. 오냐 에리야 염려 마르라. 천장지구에 해고 성난이라도 천지신명은 공정 자맹이니 오냐 에리야 염려 마르라. 아이씨고. 이런 호강 다시 없제? 놀본 놈 그 동 봐라 지리산 몽둥이를 누누에 번뜩 들고 내게 놈 흥보놈아. 살긴 좋고 잘 살긴 돼 보이기요 못 살기도 네 팔자 굶고 먹고 내 모른다 벼썸 주자언들 마당에 뒤주안에 다물다물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뒤주얼며 전간 주자언들 철록바 금괴 안에 가득가득이 들었으니
내 돈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귀돈을 내. 순전히 저는 밑밥이었어요. 지가 더 같더라니까요. 지가 더 잘하려고 나를 시겠고 막 왜 네. 내가 이런 양반을 믿고 사요. 아니 근데 네. 참 판소리계 손실이에요. 백근현 선생님이 그 교단에 계신다는 게.